아, 그들이 그 게임에서 이긴다. 양념 뿌릴까 말까? 그렇죠. 그러면 이 표현은 그들은 이긴다부터 만들 텐데, 비동사예요, 하다시예요? 하다시죠. 그러면 두예요, 더즈예요? 그렇죠. 그러면 뭐 바로 다 준비됐으니까 이 표현 영어로 해보면? 그렇죠. They win the game. 누가 더? They가 win한다. 무엇을? The game을. They win the game. 오케이. 그러면 그들은 그 게임을 이기니?는 뭐예요? Do they win the game? Do they win the game? 그들은 그 게임을 이기지 않는다는 뭐예요? They don't win the game. 그렇죠. 누가다가 요렇게 생겼으니까 여기 있던 do를 사용해서 묻거나 not을 만든 것, not이 들어가서 뭐뭐 하지 않는다도 다 만들죠. 오케이.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그들은 그 게임을 이길 수 있다. 양념 뿌릴까 말까? 그렇죠. 그래서 이 표현은 어떻게 된다? They can win the game. 그렇죠. They can win the game. 그래서 이번엔 누가다는 누가, 데이가 뭐한다, can win. win이라는 이기다라는 말 앞에 can을 써서 그냥 이긴다가 아니고 이길 수 있다라고 뜻이 조금 달라졌죠. 양념이 들어갔으니까. 오케이, 다음 표현. 오케이, 그들은 그 게임 이길 수 있니? Can they win the game? Can they win the game? 자, 이 속에 있던 do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do는 그대로 가만히 있고, they can을 can they 해서 묻는 느낌을 주고 있네요. Okay, can they win the game이라고 물었는데, 만약에 이길 수 있다면 뭐라고 대답해요? Yes, they can. 그렇죠. yes, they do가 아니고, yes, they are도 아니고, yes, they can이라고 대답하죠. 만약에 이길 수 없다면, No, they can. 그렇죠. No, they can't 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그들은 그 게임을 이기니? 양념 뿌릴까 말까? 그렇죠. 그렇죠. 오늘 준비 다된것 같아. 새로이 대답하는 거 보니까. 그럼 바로 가볼까요? 그들이 그 게임을 이깁니까? Do 그렇지. Do they win the game? 하면 되죠. they win the game? 오케이, 그들이 이긴다. They win. 그러면 묻는 말 하고 싶으니까 이번에는 조에 혼자 있어. 그럼 이 속에 있던 두가 나와야죠. can이 양념이 있는 것도 양념을 대신 보낼 것도 아니고요. can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do they win the game? 오케이, 그래서 do they win the game이라고 물었는데 만약에 이긴다면 Yes, they. 그렇지. 바로 그걸 물어보고 싶었던 거야. Yes, they do라고 대답하죠. 만약에 이기지 않는다면 No, they don't. 그렇죠. No, they don't. 오케이. 새롭게 아주 뭘 배우고 있는지 아주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그들은 그 게임을 이기지 않는다 하고 있네요. 양념 뿌릴까 말까? 안 뿌려요. 그렇죠. 이해하고 있으니까 바로 가보면 되겠네요. 이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한다? They don't win the game. 그렇죠. They don't win the game. 그렇죠. They don't win the game. 그들이 이긴다는 they win이었어요. 그렇죠. they win이었는데 누가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다가 not을 집어넣어서 이기지 않는다 하려니까 여기 있던 do가 마중을 나와야 되는 거죠. don't를 만들어줘야 되네요. they don't win the game.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그들은 그 게임을 이길 수가 없다. 양념 뿌릴까 말까? 끌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표현은 어떻게 한다? They can't win 그렇죠. they can't win the game. the game. They can't win the game. 그래서 이길 수 있다는 they can win이었어. they can win. 누가? they가 뭐 한다? can win. 근데 여기다가 not을 집어넣으니까 원래는 do가 마중을 나와야 되는데 마중 나오려고 봤더니 can이 벌써 있어. 그래서 don't 만들 필요 없이 can't 만들자. 이렇게 규칙이 정해진 거죠. 훌륭하고요. 그래서 다음 표현. 그녀가 거기에 간다. 양념 뿌릴까 말까? 그렇죠. 오케이. 그렇다면 얘는 뭐 새롭게 다 이해하고 있으니까 바로 영어 표현 해볼까요? 그녀가 거기에 간다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된다? She goes there.
그렇죠. She go 하면 안 된다는 걸 앞에서 배웠죠. She가 하는 행동이니까 go라는 하다식에 does가 들어가서 she goes there 하고 있죠. She goes there. 그렇다면 여기서 복습, 대어는 거기에 라는 말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다면 대어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었을까? 어디에? Where? Where? 그렇지. Where does she go? 했더니 she goes there. 이렇게 하는 거네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라는 표현, 기본 표현 봤고요. 다음 문장. 그녀는 거기에 가지 않는다. 양념 뿌릴까 말까? 안 뿌려요. 그렇죠. 다 이해하고 있으니까 바로 가면 되겠네요. 이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한다? She don't go there. 오케이.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죠. She doesn't go there. 오케이. 우리가 공들여서 she don't go 하면 안 된다는 걸 우리 석달 동안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녀가 거기에 가지 않는다는 그래서 뭐다? She doesn't go She there. doesn't go there. She doesn't go. There. 그녀가 간다는 뭐였어요? 그녀가 간다. She goes였죠. 누가 뭐뭐 한다. 근데 여기다가 안 간다니까 not이 들어가고 이번에는 누가 마중 나왔어요? does가요. does가 마중 나와야죠. 그러니까 does가 마중 나왔으니까 goes가 아니고 go가 되는 거죠. does가 밖으로 나갔으니까 집 밖으로 나갔죠. go 밖으로 나갔죠. 그러니까 doesn't goes가 아니고 don't goes도 아니고 doesn't go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 그녀는 거기에 갈수 있다. 양념 뿌릴까 말까? 그래서 이 표현은 어떻게 된다? She can go there. 그렇죠. 자, 여기서 이 문장을 선생님이 중요하게 설명했었습니다. 동영상에서. 자, 뭐라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요. She can goes there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 양념을 뿌리면, 그렇죠. 양념을 뿌리면 하다시는 변한 모습이 아니고 화장을 싹다 지우고 와야 된다 했어. 화장 싹 지우고 고의 원래 모습은 고우즈가 아니니까 원래 모습 그대로 화장 지우고 와. 양념 뿌렸으니까 그쵸. 뭔가 예쁜 거 액세서리 하나 달았으니까 화장 지우고 와. 원래 모습대로 와. 이렇습니다. She can go there. She can goes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헤이, 다음 표현. 자, 그녀는 거기에 갈수 있니? 양념 뿌릴까 말까? 그래서 이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한다? Can she go there? 그렇죠. Can she go there? 하면 되겠죠. 그녀가 갈수 있다는 뭐였어요? 그녀가 갈수 있다. She can go. 그렇죠. She can go였죠. She can go였죠. 근데 묻고 싶으니까 do가 나오려고 봤더니 can이 어차피 앞에 있으니까 do 가지 말고 can 네가 가라. Can she go there? 오케이.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잘했고요. 나머지 문장들도 이렇게 익혀 주시고요. 오케이. 다음 주는 월수금이죠. 오케이. 그래서 오늘 아주 미리미리 잘 알려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까? 수업하는 날 언제 수업할 수 있는지 꼭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안녕.